민생 경제가 일촉즉발 위기입니다.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물가는 오르고 국민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고물가, 내수 위축,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남발해왔던 장밋빛 희망 고문을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미 200억 달러에 육박한 무역 적자는 반등 기미가 없고 소비, 내수 또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 성장률도 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입니다. 안보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했는데 북한에 강력 경고합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랍니다.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정부에게 그리고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 요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 가요가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이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굴욕과 굴종을 전제로 하는 양국관계 정상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책임의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강제동원, 수출 규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채통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가 환노위 안건 조정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입니다. 절대 다수 국민은 노동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ILO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